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태곤입니다. 오늘은 지금 일을 갔다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, 오늘도 여전히 먹을 게 없습니다. 근데 어저께 저희 지인분들이 집에 와서 한 잔을 먹고 갔는데, 남은 좀 치킨이 있어요. 어저께 깨끗하게 먹었는데, 요거를 한번 끓여서 삼계탕처럼 한번 끓여 푹 가서 한번 어떤 맛이 나나 한번 궁금한데요. 제가 오늘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 닭을 여기 넣어서 한번 여기서 끓여볼게요. 그리고 과연 어떤 맛이 나나. 뭐별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왠지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딴거 아니에요. 그냥 여기다 그냥 닭만 넣고 푹 걸 삶을 겁니다. 어떤 맛이 날까요? 끓고 있죠? 그냥 넣을 거예요.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푹 가볍겠습니다. 네. 네, 현재 지금 한 10분 정도. 예. 네. 삶고 있는데요.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. 그냥 끓이고만 있는데 일단 이렇습니다. 비주얼이. 이렇습니다. 냄새는 그냥 뭐 치킨 끓인 냄새가 나요. 별다를 건 없는데 지금 간을 보면 안 되겠죠? 맛이 얼마나 있을. 국물 색깔이 기름기름 많이 떠 있어요. 근데 이제 먹어도 될까 모르겠네요. 지금 끓이고 나니까 또 걱정되네요, 이거. 여기다가 좀 약간 가미를 해볼게요. 간이 약간 맹맹하고 심심하니까 간장을 좀 넣어서 국물에 간을 좀 내고요. 이거 좀 너무 느낄 수 있으니까 고춧가루 좀 칼칼함을 좀 넣어볼게요. 그리고 약간 지적지적 휘적휘적휘적 하고 요걸 딱 5분만 더 끓여볼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 5분이 지났고요. 일단은 맛이 어쨌든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먹어볼게요. 일단 밥을 푸고 밥을 늙어 그랬나? 죽처럼? 혹시 모르니까 그냥 조금만 팠어요. 그리고 김치 다른 거 없어요. 자, 이제 제일 걱정인 이거 뭐 해야 될까? 개봉박 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치킨을 끓여서 한 25분 정도 끓인 국입니다. 자, 비전은 좀 별로죠? 자, 그러면 떨리는데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